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여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김소빈입니다. 수능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 나오셨나요? 곧 있으면 후배가 될 여러분들에게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할 거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설명란에 적힌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걸으면서 얘기해볼까요? 모집 전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상지대학교에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탄탄한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멋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든든한 정부 지원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은 여러분이 미래를 찾아가는 데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마어마한 신입학 장학 혜택. 상지 스타트 장학, 지역 인재 전형 장학, S머니 장학 등 다양한 신입학 장학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으리으리한 신축 기숙사. 총 15층 규모와 다양한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신축 기숙사에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는 12월 29일 오전 9시부터 1월 2일 오후 10시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떤 모집 전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에는 일반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다군 28명, 나군 31명, 다군 91명을 선발하고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한 인원도 함께 포함하여 모집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1, 2 전형은 수시 모집 지역인재 전형 미충원 인원을 선발하고 한의외과와 간호학과만 모집하게 됩니다. 이제 각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일반 전형은 고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조건이 있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 태권도학 전공은 태권도 공인 1단 이상이어야 하고 평생 교육 융합 계열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알아야겠죠? 일단 전 모집 단위가 수능 성적 80%, 학생부 20%를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요. 한의외과와 간호학과는 오로지 수능 성적만 반영하게 됩니다. 즉, 수능 100%라는 말이겠죠? 예술체육대학은 수능을 30%만 반영하고 실기를 70% 반영한다고 합니다. 미래라이프 대학의 평생융합 계열은 계열 특성상 학생부 100% 반영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인재 1과 지역인재 2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인재 1 전형은 강원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인재 2 전형은 지역인재 1 전형 지원 자격 플러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강원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과 졸업자 대상이니까 당연히 검정고시나 해외 고교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지역인재 1, 2 전형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만 모집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모집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를 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수능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잠시 멈춰가시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전형 설명할 때 얘기했다시피 일반 전형의 대부분 모집 단위가 학생부 20%를 반영하고 예술체육대학의 경우 실기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반영합니다. 한의외과는 학기별 최고 석차 등급인 교과 과목을 최대 5개까지 반영하고 나머지 모든 모집 단위는 최대 3개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동일한 비율로 반영합니다. 특정 학년, 특정 교과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석차 등급이 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은 성적 반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실기고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반 전형으로 예술체육대학에 지원한 지원자 전원은 실기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예능계 실기고사는 2023년 1월 7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체육학 전공은 1월 27일 금요일, 태권도학 전공은 1월 28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 시간은 추후 상지대학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예능계 실기고사는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디자인, 연필 정밀 묘사, 4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체육학 전공과 태권도학 전공에 대한 안내는 여기 카드를 클릭하시면 안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내년에 상지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